다크 정글은 재밌네요. 재밌기는 한데 뭐랄까 그렇게 I think 썩 we're done. 나머지는 뭐 별로네. 됐죠. 스킬 배울 수 있나? 아니, 스킬 못 이거 배워요. 스킬은 지금 그러니까 회복하고 원래 펄스하고 그다음에 스티키 밤 그 쉴드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거 정식은 발명을 한글 된다고 했던가요? 네? 한글? 네, 발 정식은 네, 됩니다. 오케이, 저는 뭐할거 없네요. 아, 난 지금 낀게 훨씬 더 좋네, 그냥. 아휴. 방어 말고는 딱히. 서바이벌 가이드. 이게 훨씬 더 예쁘다, 차라리. 옷도 다 비슷비슷해서 뭐가 다른지. 옷은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쁜 거는 정말 이쁜데. 아, 그 FM 울프님 보셨어요? FM에 예. 그거 소방차 옷이랑 폴리스 옷이랑 헌터 옷이랑 그거 DLC를 예. 코드 입력하면 주는 거 있는데 해보셨어요? 그거 아니요. 북미 계정으로 접속해야 돼또 만들어가지고. 아, 저는 그거 했는데 지금 베타에는 없네요. 했는데 베타에는 없네요. 안 할래요. 아하. 열리는구나 이게. 그것도 있나? 이건 아니. 열렸다. 딱히 뭐. 산티시마 한 번을 누구 진베라. 진베라 혼자 다니네? 클래식의 KM4, 더 뱀4, 슈퍼셀, 슈퍼나인. 전 딱히 더할거 없습니다. 예. 베이스 앞에서 봬요. 예. 아, 아공이랑 저만 장군. 있었구나. 내가 맨 마지막이구나. 이런. 케인님. 다시 다크존 가실래요? 네, 다크존밖에 없죠. 그쵸. 빠른 이동. 빠른 이동 돼요, 다크존으로? 안 된다. 안 되죠. 걸어가야 되죠. 안 돼. 아, 다크존으로 그냥 걸어가야 되네. 같이 가요. 다크존 네.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끝이요. 여기 끝이요. 쭉 가야 돼요. 저기 북쪽 있잖아요. 엔이요. 예. 네. 저기는 핫플레이스네. 여기 죽었네. 데스 로케이션이라고 죽었던. PVP 말고 AI 좀 잡았으면 좋겠네. 근데 다크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진짜 별로 없다. 이게 맵이 확실히 커야 돼요. 좁으니까 들어갈 수 사람 있는 죽이려고. 구멍이 너무 좁아요. 제가 체크포인트 찍었거든요. 이쪽으로 쭉 가죠. 저 따라와 주세요. 에코 디스코버드? 어? 저 지하 아니야? 여튼 일단 가죠. 근접무기도 나오려나요, 나중에? 무기 나왔네? AI가 근접으니까 근접무기도 나올 것 같은데. 뭐지, 뭐 먹었다? 잠시만요. 뭘 먹었는데, 뭘까요? Careful now. AI가 왜, 참 미잖아? 쎄인 것 같아. 똥을 먹었어요. 공격, 그러니까 쏘는 AI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옆에 돌아다니는 시민 AI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예. 별 특성도 없고 그냥 보면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뭐 시민이 뭘 필요 뭐가 필요한지 막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그 교류를 해도 딱히 뭐 주는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준다고는 아닌 것 같은데, 주는 건 같은데. 프레임 드라이브는 아직까지도 심하고. 리미님 같이 가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머네. 그러니까 다크존도 다크존 안에 아니다 다크존은 빠른 이동해서 하면은 이상할 것 같아. 근데 그니까 시민한테 총 겨누고 시민이 쫄아가서 이동하는 건 괜찮은데 시민이 그거 말고는 별로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하시는 옛날 CD 게임 마피아를 보는 것 같아. 아 진짜 공감 공감. 마피아 시민들도 이 정도 예예래가지고. 예, 그건 Please don't kill me. 이쪽 이쪽으로 갈까요 아래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상관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옆에 있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자. 여기 음성 채팅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네 음성 채팅 있어요. 보시죠 더. 있습니까? 네, 포스트도 있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설정 키 설정 가시면은 아마 처음에는 T인가 T인가 C로 돼 있을 거예요. 아 C. 에? C로 돼 있어요 C. 응? 안 되는 거. C 누르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잠시만요. 이쪽. 울프니 이쪽. 수고하세요 누나. 네, 잠시만요. 갑니다. 랭크 8을 만들어야. 랭크는 되는데 그거 포인트가 안 돼요. 랭크는 레벨 7, 레벨 7인데. 우와 미친. 퀵 리로드가 4.5% 리로드 스피드가. 크리티컬 히트 데미지가 11%. 미친. 와. 근데 여기 있는 이거는 다카존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PVP는 안 하고 맵 끝까지 가보죠. 맵 끝까지 가보죠. 최대한 건물로만 이동해서. 어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마이크 올린다. 지금 울프님 켜놔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네 들려요 울프님. 들려요 울프님. 두 번 들린다. 네 두 번 들려요. 근데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루팅할 그것도 없는데. 다른 쪽으로 가는 건가? 여기 길 없어요. 뭐야? 왜 안 들었대? 시프트 누르면은 훅 떨어져요. 응? 뭐지? 소리가 왜 두 번 들리죠? 아, 푸시 도통 누르셔서 그래요. 레인보우 때랑 딱 비슷한 그거 아니에요? 소드님이 말씀하신 게 두 번씩 들려요. 네? 저는 껐어요. 부스트 토글. 뭐였지? 오 누가 죽었다. AI. 아 벌써 피 한 칸이 깎였어. 왜 AI만 잡으러 다니면서 랭크 올릴까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지? 소드님 소리가 들려요. 네? 소드님 혹시... 아, 감사합니다. 갑시다. 뭐지? 쭉 갑시다. 네, 쭉 갑시다. 제 지금 목소리 두 번 들려요? 예. 지금도요? 잠시만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군한테만 들리는 건가요? 아니 그거 푸시토톡 그거 안 돼 있으면 옆에 주변 사람도 들릴걸요? 지금 소도님이 아니 저는 푸시토톡 거... 껐어요 저는. 아니 근데 마이크는 그렇게 들려요. 소도님 쪽 노우 돼 있는데 지금. 아아 다시 한번 말씀. 아아 지금 계속 올리나요? 지금도 올리는데요?
저는 괜찮은데. 키맵핑. 아, C. C가 눌러져 있구나. 아, 눌러져 있었어요? 아, 아, 이제 괜찮아요? 아니요. 지금도 들려요. 지금도 그래요? 아, 들리십니까? 네네. 오토토크 때문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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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괜찮아요? 아니요. 그 아, 아. 오디오 옵션 중에. 네. 마이크로폰 이너블 있거든요. 그 꺼보세요, 혹시. 아, 왜 그러지? 갑자기 왜 그러지? 아직 괜찮아. 마이크로프. 네? 뭐라고요? 아, 아니야. 또 들린다. 이제 괜찮아요? 어, 방금 네? 괜찮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예. 네네. 네, 괜찮네요. 어네이블 하니까 됐네요. 이게 무직이랑 똑같은 형상인 것 같아요. 푸시 토크를 분명히 껐는데, 푸시 토크를 분명히 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네. 이게 최대한 싸우지 말고 건물 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저기 끝까지 한번 가보죠. 저쪽에 체크포인트 있거든요. 뭐야, 앞에 교전 일어났는데요? 일본이 지금 두 번, 목소리 두 번 들려요. 어, 그래요? 네. 아까 전에 오 에이. 뭐야 하실 때 이제 에이.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두 번 들려요? 아니 아니요, 이제 AI. 괜찮아요. 아, 제 AI도 있는 것 같은데. 제 프라임 드랍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여기에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어디든 올라가죠. 여기는 좀 타워만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 대충. 됐다. 이게 다 루팅할 수 있는 가방 같은데 루팅을 못한단 말이지. 그쵸? 여기 맵이 좀 크네요, 여기는. 오, 전방 사운? 어, 주변에 있다. 우리 AI. 우리 아래층, 우리 아래층. AI. AI. 여기 있네요. 이쪽인 것 같은데. 수류탄 던지는 것 같은데. 파란색, 파란색 나왔다. 리미님, 리미님 올펜 같이 움직이지 마요, 움직이지 마요. 움직이지 마요, 움직이지 마요. 같이 들어와요. 네. 템 쓰셨어요? 네, 네. 템 MP7이랑 먹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폴리스 M4 먹었고 악세사리 하나 먹었네요. MP7, 오, 데미지 개 쎘는데? 데미지 300, 325, DPS 2112, 비청 120. 괜찮네. 괜찮네. 이번에는 모던 슈즈 하나. 우리 다시 왔던데 다시 올라갔으니까 다시 올라가죠. 예. 올라가요. 뭐지? 어, 거기 올라간 길 있어요? 아, 맞다. 아까 좀 올라가는 길이었지. 어, 남규님 오셨네. 근데 남규 형 지금 우리랑 너무 달라서. 예. 남규 형 레벨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바로 내려간 데 있네요. 일단 초대해드릴까요? 남기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초대를 드리고 일단은 레벨 업 하시라고 하시는 게 거기 혼자 해도 그렇게 크게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아마 예, 해도 어찌 되려나 모르겠네. 아, 아니면 같이 되려나 퀘스트를? 아니 그러니까 근데 퀘스트도 다르고 레벨도 다르고 다 다른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내려가죠. 아, 저쪽에 있어요.
약간 이쪽에 전 저. 근데 여기가 우리가 온 데가 카메라팟이 디비전 테크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내려가죠. 보신가? 저거 보신 거 같은데. 보시다. 죽어라. 오 쉣. 저 레벨 8 됐어요. 랭크 8 됐어요. 데미지 2000? 어? 파란색 뭐 떴다. 워치캡.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여긴 비었어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요. 루프님 잠깐 스톱. 아 근데 지금 여기 그거는 여기 서 그거는 울프님. 예? 울프님이래. 그 리밍님이 그 부대장이실 거예요. 네. 아 제가 초대. 그러면 울프님한테 그 넘기는 게 아니라 소드. 아 지금 소만님이 리더예요. 제가요? 네 소만님이. 잠시만요. 아 그렇구나. 아직 이거? 접속 안 했어요. 아직 접속 안 했어요. 일단 인바이트는 눌렀어요. 이거 AI만 잡아도 랭크가 쑥쑥 잘하는 것 같아요. 네 AI만 잡아도 랭크 쑥쑥 저러는 것 같아요. 지금 500 539 있어요. 539 포인트면은 무기 하나 살 수 있는 포인트. 8랭크 혹시 지금? 네? 8랭크? 네 저 8랭크예요. 저 7랭크 인데 7랭크 됐네. 아 그거 아까 전에 죽었을 때. 네 그니까 리밍님하고 울프님 다 죽으시고 저 혼자 밴딧 사냥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밴딧 잡아가지고 오르는 걸 거예요. 울프님 오셔요. 네. 그럼 이거 작할 수 있지 않아요? 아 한 명이 밴딧 던 다음에 한 명이 밴딧 던 다음에 다른 한 명한테 계속 죽어주면은 그 사람은 랭크 오르고 포인트 오를 텐데. 그래서 세션을 나눴나봐요 같이. 아 그렇게 못하도록 맵에 친구가 표시가 되는데. 잠시만 체크포인트 하나 있는데 체크포인트 찍고 가죠 우리. 어디에요? 체크포인트 뭐, 이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저쪽에 표시되네요. 아 찍을까요? 남쪽.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체크포인트 좀 찍고 다시 오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아까 전에 내려갔던데 하나 있는데 찍어요. 여기 전방에 뭐지? 어 여기 표시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지동 웨이포인트. 아 일단 그럼 아 잠시만 좀 기다릴게요. 오세요. 초대드릴까요? 스카이프요? 네네네. 아 스카이프는 제가. 아 잠시만요 스카이프 저 못할 것 같은데? 스카이프 하면은 이게 나가져서 안 돼요. 잠시만요. 여기 뭐가 있다고요? 여기 체크포인트 잠시만요. 어 저 여섯 개 꽉 찼어요. 저 더 이상 못 먹어요. 뭐예요? 그 디비전 데드존 아이템 슬롯이 여섯 개거든요. 여섯 개 꽉 찼어요. 저. 저기 밴더라 여기 상인 있는데 상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 어떻게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여기가 체크포인트 하나 있어요. 아 이쪽이다. 레밍님 이쪽이요. 여기 체크포인트 하나 있네. 이거 뭐야? 체크포인트. 아 달려야 할까 보군요. 오 자꾸 충격전 소리가 나. 저격총 싸우는데. 저격총 싸운다면 AI겠죠? 아 별로네 근데. 아 근처에 헬기 부르거나 뭐 했을 때 알려주려고 하는 건가? 아 이거 살까? 익스텐디드 마이크 매거진 괜찮은데. 매거진 하나 샀습니다.
저는 매거진 하나 샀습니다. 익스텐디드 매거진 25% 데미지 더. 전화가 안 걸리네. 전화 제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한번 알트 엔터 하셔가지고 전체 화면에 보세요 한번. 전체 화면 풀었다가 잠시만요. 한 장 전해야겠다. 어 이거 총 가지고 싶다. 잠시만요. 돈이 후달리네. 돈이 후달려. 어 야 렉바 미친. 아 랭크도 후달리네. 어 야 렉바. 전체 화면이시죠? 아니요 저 지금 창모드로 바꿨어요. 어 야 렉바. 채팅이 왔어요 스케벅스님이네. 됐다. 아 잠시만. 자, 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 게임 소리 너무. 와. 저 와. 메모리가 램이 8기가짜리인데 지금 메모리 7.46기가 쓰고 있어요. 7.46기가. 와, 다 쓰고 있네요. 전 16기가라서. 램이요? 아. 예. 아. 8기가 두 개 꽂았어요.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레인보우 할 때도 8기가 먹던데. 레인보우 할 때는 그래도 방송은 킬 수 있었었는데 이건 진짜 방송은 못 킬 정도. 저 지금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가 둘 다 DPS가 2000 넘어요. 개꿀. 크. 오 그래픽 좋다. 예. 빨리 오세요 남기님. 아 저, 형 지금 좋다. 형 지금 처음 하는 거죠 디비전. 어 지금 한 년이 지금 되게 내 앞에서 지금 쫓기고 있어 지금. 예 그거 일단 다 하시고 네 지금 이게 별로 못 하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스킬만 올라가시고. 말하는 것도 안 들려. 네? 게임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아. 옵션 조절 해야 돼 지금. 저도 그 공감했어요. 그거 공감했어요. 일단 형. 아니다. 일단 퀘스트 다 하시고 튜토리얼 퀘스트랑 스킬 다 올리시고 그때 봬요. 일단 아. 저희는 펜 파밍 하고 있을게요 계속. 스킬 올리실 때 제일 위에 거 올리셔야 돼요. 저희 아까 전에 밑에 있는 것부터 올렸다가 밑에 있는 것부터 올렸다가 지금 낭패 보고 퀘스트 다 한 다음에 다시 올려가지고. 일단 그때 아. 봬요. 네. 저는 진짜 되게 시끄럽다. 일단 우리는 가죠 리빙님 울프님. 네. 근데 그 인벤토리에서 그게 보세요. 무기 옆에 X 표시 두 개 있죠. 아, 네네네. 근데 거기 그림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해 보시면은 무기를 누르시고 밑에 셀렉트 있잖아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셀렉트.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웨폰에서 무기를 선택하고 셀렉트 있잖아요 오른쪽에 스킬 파워 밑에. 네. 밑에 내려보시면은 뭐 탤런트 해가지고 이렇게 스킬 설명이 있어요. 스킬 디스웨 폰트 100% 저는 크리티컬 히트 챈스 그러니까 풀 헬스에서 그러니까 내가 최대 암호일 때 상대방한테 크리티컬 5를 줄 수 있다인 건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는 AK RPK 예상한대로 모두 다 이제 언어의 문제로 이제 힘들어하고 있군. 아 이거 어차피 정발돼요. 베타 때만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베타 때 이러는 거잖아. 네, 베타 때만. 시비 안에 있으면 또 뭐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마다 다 달라요. 아, 이게 딱 보니까 그거네요. 그 장비마다 네. 방어구에 3개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그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복구가 결정되는 거고요. 아. 무기에 지금 제가 두 개가 있는데 스킬이 하나는 언락이 됐어요. 근데 하나는 요구치에 그 총알 모양 세모 있죠. 네. 140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능력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 시작하면 뭐 해야 되나? 처음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퀘스트대로 하고, 그러니까 위에 주황색 선이 보일 거예요. 주황색 선대로 가시다가 그 미니맵 키시면은 그 퀘스트 색깔이 그러니까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어요. 일단 초록색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초록색만 오케이. 네. 노란색, 파란색은 어차피 그거를 해도
어차피 스킬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초록색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오이 그래픽 지금 하이 옵션인데 할만하다. 네, 할만한데 프레임들 엄청 심하실 거예요. 지금 60프레임 고정이야. 자 지금 프레임 알겠지? 저 960인데 하옵인데 지금 60프레임도 안 나와요. 저 40에서 50프레임 나와요. 넌 CPU가 좀 안 좋잖아.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램도 안 좋아서. 근데 램 8기가인데? 네, 자꾸 램 많이 먹지. 그냥 지금 프레임들 엄청 심해요. 그냥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PVP 좋은 가수도 그냥 뭐 그럭저럭 할 만한데. 뭐 이기만 했는데 경험치 400 주네. 아, 그거 발견해서 그래요. 아. 그리고 우리 일단 아이템이 있으니까 헬기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네, 헬기 불러야 돼요. 헬기 불러서 어그로 당해서 다 싹쓸이 당해라. 울프님? 울프님? 가자 가자. 울프님 마이크. 와, 전부 다 오픈 맵이네. 네, 이거 진짜 오픈이에요. 근데 헬기 포인트마다 막 되게 안 해주더라고요, 밴드들이. 주변에 AI인 것 같은데요? 울프님 또 올려요, 자꾸. 어네이블 하셨어요? 되시나요? 네, 이제 괜찮은데 가끔 어쩔 때마다 주변에 불렀다, 누가 했다. 주변에 사람 있어요? 네, 저쪽에서 헬기 불렀네요? 네. 사람이 나 지금 발사가 안 되는 버그는 어떻게 고친다 했죠? 아 그 거기서는 원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안 써져가지고. 여기서 안 싸신다고요? 나 지금 적 만났는데? 저도 거기서 안 써져가지고. 아 일단 피해요.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아 사람 여기서 있어요. 안 싸신다고요? 총이 안 싸지는 게 이게 되니까 좀 고쳐졌는데. 총이 지금 안 싸지는 게 정상이라고? 잔증도 다 돼 있는데? 울프님 내려와요. 그냥 딴 데 피해요.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쏴버릴까요? 우리도 같이 매달면 안 될까요? 매달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쟤네들 안 써도 되는데 우리 매달면 쏠 수도 있어요, 쟤네들.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러 가볼게요. 아, 울프님 가지 마요. 울프님 그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무기 다 잃으면. 아, 전 뭐 죽은 거 없어가지고요. 사실 두 개 갖고 있는데. 주변에? 총이 있는데? 주변에 AI 떴어요. 총이 아니네, 계속. 아니, 그러니까 총 안 쏴지는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저는 초반에 뭐 비닐하우스 들어가기 전까지는 총 안 쏴질걸요? 아니 내 지금 막 플라자 지났는데 지금 도시 보이세요? 도시 보이는데도 안 쏴지면은 그 버그예요. 아 쏠까? 내 생각엔 버그인 것 같아. 지금 금지 껐다가 지금 쟤 한 번만 쏘면 안 될까요? 아 하지 마요 우리 쏘고 싶다. 그러니까 헬기 이 게임에는 꼭 들은 트롤이 있다니까 막 어떻게든 건드리겠다고 막 신기하겠다. 딱 한 번 박으면 돼. 그냥 같이 가볼게요. 뭐 쏘면 저희도 쏴버리면 되죠. 레벨 낮아요 쟤네들. 5하고 6이요? 같이 매달자. 에이 돈슛. 땡큐. 오예. 오예 땡큐. 무슨 일이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착한 애들이었어. 아 다크종에서 사람 만났어요. 네 다크종에서 사람 만났는데 그러니까 아이템 루팅하는 방법이 헬기에서 신호탄을 쏘고 헬기 걸 때까지 90초 동안 기다려야 돼요. 어 그건 알지. 네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쏠 수도 있고 안 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루팅 한다고 안 한다고. 네. 아무튼 이거 교전 상황 아니면 총알 안 쏴지지? 네? 아니요? 아니요? 쏴져요. 조준이 안 되는데? 조준 우클릭. 아씨 맵 진짜 작다. 아 여기 유저들 많다. 또 적 만났다니까 지금 나. 울프님 와요. 어디 가요? 뭐야? 여기 유저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그거 있었어요. AI 있었어요. 뒤에서 쪽에. 저 친구들 붙이네요. 두 명. 뺏을까요? 아니 쟤들 그 뭐지? 루팅한 거 뒤에 그러니까 등에 백 없으면은 쏘지 마요 그냥. 아니 백 있었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불렀죠. 세 명? 명이요? 뺏으러 온다 여기. 여기 쏘더니 가지 마세요. 여기 다리들도 왔어요. 아 그럼 뺏겨. 리윙님 빼라 그냥. 여기 스나이핑 포인트에서 쏘고 뺐죠? 우리 게임 시작하면은 뺏으러 왔다 구경해야지. 여기 뺏으러 왔다. 왜 난 조준도 안 되고 쏴지지 않는 거야. 아 짜증나. 우리 저기 가요. 우리 저쪽 가요. 쏘더니 저기 한가운데 계시는데요? 저 떨어지면 돼요 그냥. 예. 저 그냥 떨어지면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울프님
우리 맵 끝까지 가봐요. 예. 네, 코리아타운. 근데 여기 끝이에요, 거의 맵 보시면. 여기가 끝이라고요? 아니 왜 저승도 안 되고 싸지는 것도 아니고 왜 아무것도 안 돼? 아, 그 처음에 원래 그런 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코리아타운인데 왜 중국? 벌써 끝이네. 차이나타운 같은데 이거. 체크포인트 저쪽으로 가면 랜드마크 한번 가보실래요? 랜드마크? 네. 아래쪽? 네, 우리 바로 위쪽 앞쪽으로 쭉 가시면. 아. 일단 남미 한번 길 쭉 따라가지고 가보세요. 네,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코리아타운 그거 같아요. 랜드마크. 아하. 코리아타운이 뭐지? 중국. 아니 아니 그 코리아 그 말고요. 잠시만 제가 이거 했는데 핑 찍었는데. 예, 저 왔네. 아 쏴버리고 싶다 저거. 아. 남쪽으로 내려 남쪽으로. 아니면 저기 누가 쐈다 저기 쐈다 쏜다 저쪽. 그쪽 그쪽. 교전 났다 교전 났다. 근데 우리 아이템 안 쏴져요. 교전 타네요 쟤네들. 네. 그래서 적은 쏘는데 적은 날 쏘는데 난 아무것도 안 돼. 어 아이템 떨어졌다. 아이템으로 가야 떨궜다. 얘들아 안녕. 난 아이템 먹으러 갔어. 어 먹었다. 네 먹었네. 저 밴딧은 쏴 죽여도 되죠? 네 밴딧은 쏴 죽이면은 포인트랑 얼락 얻어요. 얼락에 그거 밴딧 잡아라. 랭크 여섯 명이서 밴딧 쫓아간다. 아 진짜 어? 여기도 밴딧 있네. 이거라 밴딧 어디요? 됐다 밴딧 잡았네요. 네 밴딧 잡았네요. 예, 잡았어요. 어, 여기도 한 명 있다. 아니, 그냥... 쟤는 쏘지 마요, 그냥. 어, 얘 가방 갖고 있는데요? 그냥 쏴요. 이런 사람들 아닌 때문에.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걔 머리 떴어요, 머리 떴어요. 응, 밴딧이 돼요. 이거라 밴딧이다. 아이템 내꺼. 가자. 아이템 좀 그러니까 쟤 빨간색 있는 애들한테는 쏘면은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총알을 한 발도 못 쏴봤어. 총알을 한 발도 짜증나. 어 드디어 쏴준다. 여기 있죠? 우리 AI 좀 잡고 싶은데. 이거 그 아이템 뺏었어요 아까 제가 베이비 죽이고. 뭐지? 어? 없어졌다. 못 뺏었나? 다른 놈이 죽어갔나? 제가 먹었을걸요 아마? 아니요 한 명 또 다른 애 있어가지고 제가 걔 죽이고 뺏은 줄 알았는데 없어졌다. 일단 기다려요. 일단 기다려요 이거 올 때까지. 응? 몰라 또 누가 가지고 있겠지. 뺏어야지. 안녕 친구야? 날 쏴주지 않을래? 올판이 지금 그 되는 거 같은데 풀시트톡. 어 그래요? 네 아까 전에 그니까 계속 올렸어요. 그니까 어쨌든 올리고 어쨌든 안 올리고. 이거 어떻게 설정하죠? 옵션. 예? 세팅 오디오 마이크로폰 어네이블 세팅 마이크로폰 어네이블에서 노우 하시면 돼요. 그리고 풀시트톡 노우. 와 이거 상당히 전투 어렵다. 에?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안 보인다 게임에. 여기 이 맵만 그런가? 괜찮은데요 여기는? 하나도 안 보여 지금. 안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세팅 오디오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어네이블 노우. 예. 그러니까 하셨어요? 마이크로폰 어네이블? 예 노우. 그 다음에 푸시투톡 노우. 푸시투톡 어디있지? 여깄다 어? 푸시투톡 노우로 되어있네. 오케이 그저 그 어 뭐야 이렇게 뭐가 터졌어. 해도 뭐 저 뒤에 있네요 한 명. 어 누가 쐈어. 안에 한 명 있어요. 이거라 밴디. 아 이제 안개에 접어서 나는 거 같아. 나 밴디 됐다. 어 저도 밴디 됐네요. 뭐지? 얘들 인성. 쟤 도망가요 한 명. 15초 밴디. 오 뭐야 터졌어. 어? 우리 밴디 됐어. 으아 역으로 당한다.
아니 갑자기 불을 좀 빈 거예요. 몰라요. 뭐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나 폐야 폐야 우리 폐야 그냥. 에이 잡혔다. 아 뭐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아 이게 죽어도 돼. 어차피 우리 그 다 했잖아요. 네. 적을 다운 시키면 그때부터 밴드 되는 거예요? 예, 네네네. 그거... 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린 파티라서 한 명이 밴딧 때도 우린 다 같이 밴딧 돼요. 데미지만 주면 밴딧 되는 거 아니면 다운을 시켜야 밴딧 되는 거야? 다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운 안 시켰는데 상대방을 네. 다운 상태 상태에서 킬해도 밴딧이고 다운해도 밴딧이고. 근데 밴딧인 사람 그러니까 밴딧이 아닌 사람은 밴딧을 밴딧인 사람을 죽이면은 자기는 밴딧 안 되는데. 그러니까 랭크 점수 없고. 그러니까 S로 갈까요? 체크포인트밖에 없대요 저는. 1 체크포인트 1에 2 체크포인트밖에 없어요 저는. 전 S도 되네요. 죽은 곳에 따라서 달라지나? 1로 갈게요. 99m 가까운 데로. 네. 어 울프님 오셨는데 이쪽으로? 예. 아까 누가 저를 쐈거든요. 근데 그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네. 그게 밴딧인 줄 알고 쐈다가 제가 팀원들 밴딧 만들었어요. 아 이거 500점 모으기 되게 쉬운데요? 우리 이거 다크존 안에 있는 상점 찾죠? 상점 찾아서 괜찮은 네. 괜찮은 부품이랑 무기 얻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다크존에 네. 있는 부품은 좀 애매해요. 역시 소드가 RPG 게임은 강하네. 권총이 300 데미지가 넘어가네. 아니 저 RPG 게임 저 처음 해봐요. 아 뭔가 분석하는 게 빨라. 다크존이 있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황색만 따라다녀야지. 주황색만. 아니 그러니까 선은 주황색 따라가. 그러니까 선 주황색은 그거 가이드예요. 가이드 맵키 M키 누르시고 네 M키 누르시고 M키 그거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언카운트인가? 언카운트가 있을 거예요. 그 초록색 따라가시면 돼요. 초록색. 그니까 이 퀘스트 색깔이 뭐냐면은 스킬 색깔이야. 스킬 색깔이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인데 지금 베타라서 초록색 스킬밖에 못해요. 네, 초록색 스킬도 지금 두 개밖에 못하거든요. 지금 기본으로 주어지는 스킬 그니까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초록색에 두 개 있어요. 그니까 기본으로 스킬 주어지는 게 이렇게 네 개 있고 아니 그니까 세 개 처음으로 기본으로 주어지는 게 3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퀘스트로 얻는 거 하나 그거 이외에는 아이템 파밍. 나 네. 그러면 스킬 뭐 찍을까? 비는 거 있어요? 대충에? 아니요 이게 스킬은 어차피 중복되는 거라서 상관없어요. 중복이 그럼 나는 펄스 네 펄스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펄스는 무조건 있고 네. 아 여기선 걷는 이유가 꼭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동하시다가 그러니까 베이스먼트 오브 오퍼레이터즈 있잖아요. 오퍼레이션 있잖아요. 이거 누르고 M키 이거 누르고 X키 맞나? X키 누르시면 빠른 이동 돼요. 베이스로 밴디트 네. 베이스로 네 X로 그러니까 M키 누르시고 베이스 오브 오퍼레이션스 누르시고 맵에 지 모양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고 밴디트예요? X키 X키 누르시면은 빠른 이동 돼요. 빠른 이동. 방금 친구 한 명 살려줬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 병원 미션 하고 있을게. 네 병원 미션 하시면 돼요. 아 밴딧 빨간 밴딧이다. 밴딧 무조건 잡지 마요. 그래도 죽었다. 쉣 울프님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포인트 있으니까 상점 찾죠. 상점 요즘 포인트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길에 밴딧 좀 잡으려고 했는데 저기서 쐈다. 올리도 도수는 우리 근접 공격키는 뭐야? 탭이요. 탭? 스나이퍼 있습니다. 스나이퍼 공격한다. 근접 공격은 탭. 그리고
그거 총에 총에 조준경 있으면은 총에 조준경 있으면은 그 뭐냐 조준할 수 있어요. AI. 네. 우클릭 그러니까 총 우클릭 하시고 탭 누르시면은 조준할 수 있어요. 총 우클릭 탭 누르시면 조준할 수 있어요. 서버는 시즌 때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얘들 밴딧 빨간색 밴딧이죠? 네 빨간색 밴딧 얘들 옆에 우리 옆에 있는 빨간색 밴딧된 애들 밴딧된 애들 지금 얘들 마이크로 하고 있어 풀스톡을 하고 있어요. 됐다 먹었다. 제대로 말하네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해고를 죽이면 되라고. 저쪽에 한 명 있네요. 또 있다. 스나이퍼 AI. 밴딧. 밴딧. 죽어라. 아이 죽였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죽여버릴 거야. 못 죽였네. 어 총이다. 조심해요. 쟤들 우리 쏠 수도 있어요. 일단 좀 일단 피하죠. 일단. 일단 저 있는 대로 와주실래요? 그냥 일단 피하죠. 또 이번에 얻은 게 많아요. 그거 한번 할 것 같은데 세 개 저 세 개 얻었어요. 잠깐만요. 전 뭐 얻은지 고민 좀. 네 개 얻었는데 총 어 뭐야 이 총? 중기관 총 하나. 저 다섯 개 벌써 얻었어요. 벌써 다섯 개 얻었어요.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별로 안 좋은 거 얻었어. 별로 안 좋은 거 얻었어. 어디 있어요 다들? 아 저기 있었구나. 오 뭐야? AI? 아 AI 아니에요. 유저인가? 어그로. 유저. 대응하지 마요. 대응하지 마요. 우리 해골되면은 일부러 자기들 밴딧 안 되려고. 선빵? 그러니까 선빵이 지는 게임이야. 선빵이 지는 게임. 이쪽으로 오세요. 저 선빵이 브이 하나면은. 치료가 몇 칸데? 그니까 치료가 최대 3칸 수류탄도 최대 3칸 G는 꾹 누르면은 성광탄, 연막탄, 수류탄 정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V를 한번 누르면은 체력이 몇 칸이 차냐고 한 칸 한 칸 오케이 그리고 스킬은 Q랑 E밖에 못 하고요 오케이 맵 일단 더 들어보죠 그리고 아, 일단 맵이 넓어지면 프레임 드랍 있네 예 오이야 일단 좀 더 둘러봐요 유저 수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되는 것 같고 어, 앞에 AI AI 있어요? 울프 리밍님 어디 가세요? 리밍 혼자 다른데 아 그쪽도? 네 반대쪽으로 가 있어 아 그쪽도 있어요? 아니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은 그냥 랜드마크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채팅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채팅이 안 되고 그냥 마이크로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 옆에 있던 그거 그냥 시민 그 옆에 있던 한 사람들도 그냥 풀스톡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쏘면은 안 되네. 어 뭐야 밴딧인가? 어 뭐야 밴딧이 됐어. 어 안 돼.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얘가 먼저 썼어요. 얘가 먼저 써서 그래요. 뭐 쓰고 있어? 저 뒤에 있었는데 20초 이쪽 골목에 숨어 계시죠? 네 이쪽에서 숨어 있죠 여, 잠깐 주변에 6명 어? 진짜 AI 여기 올라가실래요? 20초 어? 거기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근처에 네. AI 있어요? 올라가는 곳 있어요 여기 여기 랜드마크네 20초 AI 잡고 싶다 올라가서 잡아요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뭐야 엄청 빨리 올라가네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하시고 포인트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어, 좀 가진 게 많아서 들어가게 하고 어 배 뭐 못 가는 곳 못 가는 곳 못 가는 곳 하나 더 온다 못 가는 곳 못 가는 곳 어 30초 남았다 벌써 기다렸다가 또 AI 잡고 가죠
아 죄송해요. 일단 잠시만. 제가 아까 밴드 만든 거 있잖아요. 제가 저렇게 해서 밴드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아 이거 할 수 있는 에리아가 3개밖에 없네. 에리아가 별로 없네요. 앞에 있는 에리아가 보실래요? 앞에 있는 에리아. 제가 핑 찍었어요. 5총. 잠시만요. 여기 AI 잡고 가보죠. 네, 예, 예, 적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서바이버, 서바이버. 눈 얻었다. 저 700점 있어요. 792점. 무기 하나 사도 되는데? 저는 500점밖에 안 되는데. 경험치 얘기한 거. 아니, 그거, 아니, 포인트요. 그거, 다크존 포인트. 여기에 애들 있으니까. 그래픽 상당히 만족스럽고, 체력화 잘 돼있고. 아, 체력화 잘 안 돼있는 것 같은데. 970은 잘 들어가. 네, 970 권장이네요. 어, 잘 들어가. 하이. 잘 들어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 죽었다. 저 템 떨궜죠? 부활 템. 이게 진짜 꺼 주주고 계시네. 보라색은 좀 위험하다. 와, 세다. 진짜 세다. 어, 못 살린다. 와! 노란색 진짜 세다. 노란색 진짜 세다. 템 떨궜다. 템 주세요.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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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가만히 가만히. 감사합니다. 오 얘네들 너무 센데요? 얘네 너무 세다. 노란색 세요. 노란색. 노란색 어, 엄청 뭐야, 세다. 머리 맞았는데 안 죽어. 아 원래 머리 맞았는데 안 죽어요 이거. 아니 보통 다른 애들은 이거 조격충을 하게 맞으면 와 너무 세다. 됐다. 와 너무 세다 쟤들. 오 헤비, 헤비 매거진. 꽉 찼다. 버려야지. 아 인벤토리 풀이다. 아 진짜 버려야 되네. 자 레벨이 올라가면 다음에도 언락이 되는 건가? 어, 여기 상자 오픈. 디비전 테크 상자 하나 있어 여기. 이거 어떻게 버려요? 버리는 건 어떻게 버려요? 버리는 게... 네, X키 Deconstruct라고 있네요. 이거 같은데? 버리는 게? 예, X키 누르시면 돼요. 어? 갑바 나왔네? 여섯 개. 헬기 불러야 되겠는데요? 어디서 부르지? 그거 교환돼요? 이 게임 교환은 아직 없죠? 교환 안 돼요. 교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환 안 되고 그 일부러 죽여야 돼요. 헐. 교환하려면. 너무해. 오 총소리. 아 인벤토리 풀이 또. 잠시만요. 상자 어디 있어요? 이쪽. 아. 뒤쪽에 있어요. 먹었나? 잠시만요. 아 근데 이 게임 재밌게 하면 뭐야 이제. 일하는 게임도 뭐하는데. 에이씨. 잠시만요. 어,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 게임. 예, 저도 되게 만족해요. 살려고요. 오, 총소리 가까이서 들리는데요? 펄스 어디 있지? 안 보이는데? 아, 헬기 불렀네. 아, 헬기 다 실어야 되는데 나도. 아, 무서워서 못 가겠네 지금. 갈까요? 잠시만요. 싫었는데. 두 군데이다, 두 군데 지금. 아 잠시만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인벤토리.
235. AI 얘기됐다. 잡고 있을게요. 루프니 앞쪽에. 뭐지? 저기서 혼자서 막 피가 나는데요? 어우 뭐야. 슈가 데빗. 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저도 매달아야 돼요 이제. 저도 매달아야 돼요. AI 잡고 AI. AI 잡으시고 있어요? 예, 가는 길에 있어서 때려 잡고 있어요. 근데 저 이제 죽을 게 없어서 죽을 수가 없어서 저는 더 이상 헬기, 헬기로 가야 돼. 네, 뭐 여기 앞에 있는 데로 갈까요? 아 근데 여기 네, 근데 많이 모이는데. 안에 사람 맞나요? 벌써 레벨 10이다. 랭크 10이다. 아 여기 반대쪽 건물 저 옥상에 거슬리는데요. 아 여기 위구나. 아까 우리 죽은 데죠. 예. 이 금나만이 뭐. 옥상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여기 옥상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뭐 있는지. 저쪽 옥상에 없구나 아직. 없어요. 지금 레벨 5 됐고 스킬 포인트 두 개 해서 찍었는데 스킬 두 개. 오.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부르지? 에프 꾹. 광역 어그로. 광역 어그로 시전. 광역 어그로. 광역 어그로 시전. 이제 헬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이제. 우왕 쟤네 루팅한다. 뺏으러 가자. 뺏으러 가자. 뺏으러 가자. 나 아직 미션 계속 깨고 있을까? 어, 그니까, 스킬 있잖아요. 응, 두 개 찍었어. 스킬 모디피케이션. 근처에 AI, 있어요. AI 스폰 됐어요, AI. 야볼. 야볼. AI 잡아야지. 보라색이니까 금방 잡아요, 우리. 네. 와, AI 넘는 거 봐라. AI 인공지능 괜찮네요. 인공지능 괜찮긴 하네요. 스캔 한 번 더. 아 뒤에 오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 우리 뒤에 오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소주님 방향에 가요? 네, 이쪽. 저희는 어, 저쪽에 왔다. 대기. 쏘지 마요, 일단 버텨야 돼요, 24초간. 이거 돈은 뭐예요, 돈? 어쩌면 착한 애들이라서 그냥 매달러 온 걸 수도 있어요. 이거 돈은... 이건가?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돈슛. 쏘지마. 얘도 가방 메고 있구나. 가방 달러 오는가 봐요. 네, 쟤들 등 뒤에 가방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줘요. 예, 가방 있어요. 가방 있어요. 가방 내달러 오는. 또 있다. 깜짝. Commencing cargo retrieval. 아까 좀 만났던 애들이네, 우리. No. 아, 나도 매달 거야 좀 다. 오케이, 자, 갑시다. 어? 나 못 매달렸어. 와! 아니 내가 눌렀는데 왜 나는 못하고 쟤네들만 달고. 다시 돌아와. 다시. 다시 눌러요.